백드래프트하고 플래시오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징후? 징후는 자유연소입니다. 플래시오버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니 멋대로 타라 이거지. 계속 산소가 부족하면 안 돼. 플래시오버는 자유연소 단계에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백드래프트는 혼소연소. 혼소연소가 뭔데? 연기만 지릭지릭지릭 나고 있잖아. 뭔 발생? 불꽃을 발생 못 해주시고. 왜?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때 우리가 후라고 불어주면, 아니면 작대기로 푹 뚫면 불이 퍽 하고 올라오잖아. 맞죠? 혼소연소. 그다음 원인. 열의 공급. 특히 무슨 열? 복사열. 백드래프트는 뭐? 그렇지, 산소의 공급. 그다음 시기. 보통 시기라고 물으면 여러분, 목조를 묻는 걸까, 내알을 묻는 걸까? 그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내알을 묻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로 막 묻잖아. 그럼 내알을 묻는 거야. 그래서 성장기라고 말을 하죠. 다른 말로 최성기 직전. 백드래프트는 종기. 아주 가끔 초기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초기는 이런 거죠. 작게 구획된 실에다가 가염물이 많아. 어디? 모텔. 이거 모텔 생각해봐. 모텔 뭐 있어? 침대 있고, 소파 있고. 잘 생각해봐. 기억을 더듬어 봐봐. 그 다음, 창문은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죠. 방음을 위해서. 졸라 튼튼합니다. 막. 어떤 게막세겹 창문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창문에 밖에 뭐가 되어 있어? 창문 안쪽에 뭐가 되어 있어? 아, 나무 창문도 되어 있고. 암막 커튼 돼 있는 데도 있고, 아, 본인 가는데 나무 창문이었었구나. 알았어. 암막 커튼 돼 있고, 나무 창문도 있죠. 소파 있고. 그 다음, 이쪽에 나무 문 하나 있고, 제가 오늘도 이제 가서 자는 숙소에는 나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밖에 또 뭐가 있어? 방화문. 얘네들은 아주 밀폐된 곳이죠. 왜? 방음해야 되잖아. 방음해야 되잖아. 시끄러우면 잠을 못 자잖아. 저는 왜 여의도에서 자겠습니까? 학원에서 배려해 준 거죠. 왜? 잠좀잘 자라고. 여의도는 그래도 이 출장 오신 분이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 그말 해도 되나? 가끔 이렇게 그 회사 동료들끼리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좀 멀쩡하죠. 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 둘이 나와. 벌써 집에 가나?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집에 안 가겠지. 서로 각각 헤어지겠지.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거기 가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화재 초기더라도 가연물이 커튼하고 이런 거 정말 잘 타잖아. 타잖아요. 타면 뭐가 많이 발생돼? 연기가 많이 발생되겠지. 그리고 안에 너무 좁으니까 산소가 부족하겠지. 그때 누군가 문 열면 바로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초기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문데 발생되기도 한다. 그다음 마지막. 압력파, 폭풍, 뭐 이런, 폭발, 이걸 동반하냐, 안 하냐. 플래시오버는 동반하지 않는다. 백드래프트는 동반한다. 백드래프트는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폭발 배웠죠? 백드래프트는 화학적 폭발입니까? 물리적 폭발입니까? 누가 물리적 했어? 물리적으로 좀 맞아보자, 우리. 물리적 폭발은 뭘 동반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화학적 폭발은 화염을 동반하는 거지. 그럼 백드래프트가 화염을 동반해 안 해? 동반하잖아. 화재가 일어났는데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화재가 일어났잖아. 불이 났잖아. 화염이 이미 있어. 근데 물리적 폭발이 아니잖아. 화학적 폭발이야. 화학적 폭발 중에 무슨 폭발일까?
힌트는 이거죠. 무슨 폭발이야? 그렇죠. 산화 폭발. 백드래프트 이거 나왔어. 백드래프트는 화학적 폭발 중에 산화 폭발이다. 고열의 산화 폭발이죠. 아주 가끔 졸라 얍삭꾸리한 문제가 이런 거죠. 저열의 산화 폭발이다. 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읽고 넘어가면 너무 당연 말이라 그냥 슉 넘어가는 경우인데 고열입니다. 고열. 보겠습니다. 다시.